오늘 이제 폭포형 홀더보케를 한번 제작을 해볼게요. 먼저 소재로 큰 틀을 잡아서 내가 오늘 제작할 꽃의 크기를 맞춰줄게요. 그래서 가로, 세로, 높이 부분을 맞춰서 해주시고, 특히 폭포형 같은 경우는 이제 아래쪽에서 흘러서 떨어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아랫부분에 소재를 신경 써서 맞춰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왼쪽, 오른쪽, 그리고 아래 부분에서 가장 튀어나오는 부분들을 찍어줬잖아요. 그럼 이 가운데 꽂히는 이양 옆에 길이에 반을 기준으로 들어갈 수 있게 제작을 해줄게요. 이렇게 떨어지게끔. 그리고 우리가 늘 홀더부케도 마찬가지고 그 펌꽂이를 사용을 하게 될 때에는 1초점 방사로 꽂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꽃 소재의 줄기가 저 아래 가상의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해야 하는데 소재들이 엉키지 않고 이제 플로럴 폼이 무너지지 않게 하려면 이렇게 제작을 해줘야지 유지기간이 오래 갈수 있어요. 그리고 소재에 꽂히는 줄기는 2cm 정도. 1.5에서 2cm. 이렇게 디자인을 한 다음에, 이 소재는 좀 일방향의 소재이기 때문에 먼저 꽃을 꽂으면서 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기초 작업은 이렇게 놓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로라폼 꽂이 하실 때는 이제 줄기랑 꽃 얼굴의 크기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 오아시스가 좀 크기가 있기 때문에 꽃은 최대한 좀 짧게 줄기를 잘라서 사선 처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2cm 정도 꽂아주시는 게 유지력과 그리고 보습력에 좋아요. 저는 보통 초반에 꽂이를 할 때에는 그루핑을 자주 하는데요. 같은 소재에 다른 크기로 한 부분에 꽂다 보면 어느 정도 조화롭게 제작을 할 수가 있어요. 삼각형 구도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사용하는 석죽은 그린이 같이 들어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많이 튀지 않는 선에서 좀 안쪽으로 깊게 꽂아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처음에 고정했던 이 소재 같은 경우는 빼주셔도 돼요. 어느 정도 높이가 맞춰졌으니까요. 그리고 오늘 좀 하늘하늘한 느낌 주기 위해서 이렇게 니겔라 소재들도
넣어줬고요. 특히 이렇게 아래로 흘러내려오는 소재 같은 경우 가볍고 선이 좀 예쁜 아이들로 제작을 해주시면 좋겠죠? 무게와도 포인트로 기존에 갖고 있는 형태보다 튀어나오게 제작을 해주시고요. 장미와는 다르게 이런 올라야 같은 소재는 조금씩 앞으로 튀어나와도 예뻐요. 그리고 이런 아이들의 이제 선이 예쁘기 때문에 선을 좀 보여주면서 제작을 해주셔도 예쁘겠죠? 최대한 하늘하늘한 느낌. 오늘은 뭐 기능사 시험이나 아니면 우리가 엄격하게 폭포형 형태를 맞추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높낮이를 주면서 좀 자연스럽고 내추럴한 느낌. 우리가 그동안 봤던 폭포형 부케와는 다른 이미지로 제작을 해볼게요.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런 폭포형 같은 경우에는 그 사선에서 봤을 때 떨어지는 느낌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힐 아래로 내려주면 꽂으실 때 이게 아래로 내려오는 부분은 하늘하늘하고 가벼운 소재로
제가 오늘 사용한 소재는 좀 하늘하늘한 재질의 뭐 올라야라든지 스카비오사, 스위트피, 니겔라 이런 소재들이 있기 때문에 디자인을 그걸로 먼저 넣었으면 폼이 보이지 않게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줄게요. 그래서 기존에 꽂았던 애들보다는 좀 낮게, 짧게 해서 안쪽으로 꽂아주다 보면 이제 우리가 디자인한 모습은 이제 해치지 않고 제작을 해줄 수가 있죠. 지금 하는 작업들은 이제 오아시스가 보이지 않게.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디자인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면 오히려 마지막에 결과물을 봤을 때 굉장히 빽빽하고 너무 많이 꽂혀 있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래서 소재를 먼저 꽂아준다거나 아니면 이제 디자인을 한 뒤에 이제 좀한 템포 쉬면서 폰만 막아주는 용도로 마무리를 해줄게요.